오늘은 해파랑길 경주 구간 C코스인 정자항에서 나해변까지 갔습니다. 울산 정자항을 출발해서요, 정자해변, 강동해변, 신명해변을 지나 울산과 경주 경계인 지형교차로 부근을 지나 경주, 관성해변, 수렴해변, 하서해변, 읍천항을 거쳐 나해변에 이르는 14.1km의 C코스는 멍돌해변과 강동항, 읍천해안, 주상결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해안장관의 적용을 이루는 코스입니다. 엄청 비네요, 해변이 아주. 이렇게 즐기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입구 버스 정류장 지나는데요, 한마디 앞에는 개인자식 대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동항 주상결리인데요, 네, 제주도나 무등산 등 대부분의 주상결리가 수직으로 서있는 입상 주상결리인데 반해 이곳의 주상결리는 누워있는 형태의 와상 주상결리라고 합니다. 예쁘게 잘 마르겠네요. 자, 이제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카시아 꽃도 좀 활짝 폈습니다. 인원사 같은데 지금 옷을 다 입혀놨어요, 이거.
고추 사랑의 열쇠 모양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누워있는 지상절이랍니다. 아, 연소들 또 지상절을 보고 왔습니다. 언제나 받쳐서 걸고 있습니다. 이제.